목동대로를 라이딩 중입니다. 우포역을 거쳐가지고 우포대교를 건너고요. 대동 수원마을에 수국을 보러 갑니다. 소등굴 뭐 정원인가, 소등굴 수국 정원인가, 그렇죠. 어떻는지 보러 갑니다. 아, 어제 승악산 트레킹 힘들었습니다. 아, 버스도 3수거리 만에 타고. 아이고. 구포 지하철역 스태프 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구포역 버스 정류소로 지납니다. 이제 구포 대교로 올려야죠. 구포 대교로 진입을 합니다. 현재 1km를 이동하였으며 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옛날에 구포다리가 정확하게 1060m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포동에 1060번지가 아직 존재합니다. 구포다리 길을 그대로 지분에다가 넣은 거죠. 그 당시에 얼마나 다리가 없었습니까? 라는 거네. 이거는 뭐 차가 생생 달리는 거라 유용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기 강서구청역이죠. 여기가 대저 1번지입니다. 어쩌고 변함이 없노.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1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대저 파주소도 새로 짓는 거네. 사법시장 장이 서나 성인은? 대저에 발전 없는데도요 땅값만 달려놨어. 강서구청을 지납니다. 이 양쪽으로 거의 다 이 논밭이었습니다. 집은 몇 개 안 되세요, 사실.
다 논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km를 여기 도로상의 명칭이 대절동 사거리인가 이렇더라고요. 참말로 비가 기합니다. 이 다음 비가 아무도 안 내리니까 뭐 다 쫙 말라가지고 서로 다리를 건넙니다. 낙동중학교를 지나고요. 옛날 대저 초등학교 자리죠. 현재 4km를 이동하였으며 2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5km를 이동하였으며 3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영광역을 지납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이죠.
현재 6km를 이동하였으며 3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옛 문의 시향문장을 지나고요. 여기 뭐 아파트 들어온다고 아직 평수만 뭐 지나지 못 들어오네. 대사역을 지납니다. 7km를 이동하였으며 4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희미애교 서남다리를 넘습니다. 금웅문이죠. 은색은 허항우를 지나고요. 금색은 김수로강을 지나간답니다. 보이는 여기 구람역이죠. 이 다리만의 문은 김입니다. 이제는 대저도 김해 역입니다. 김해 군. 자, 금웅문에 대한 설명이지요. 보람 장어마을, 장어마을이 아니고 장어문화축제도 있습니다. 뭐 장소수단 아닙니까? 서낙동강 둘레길입니다. 낙도는 좋죠. 아, 고당 좋다. 아, 대단 좋다.